편안하지마. 아이고,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신가? 괜찮아요. 근데 아랫배가 조금 무거워서 방에서 밥 먹으려고요. 하여간에 요만큼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누워. 응? 아니 근데 웬 문제집이야? 고등학교 공부를 또 해? 아, 금이서 과외해주는데 가르쳐주려면 저도 다시 봐야 되기도 하고 그냥 재밌어서요. 공부가 재밌어? 아이고, 좋은 대학교 갈만하네. 할머니도 공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근데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워낙에 시골에서 컸고 집이 어려워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농사일도 왔거든. 가끔 읍내에 나가면 교복 입은 언니 오빠들 얼마나 부러웠는데. 정말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세요. 응? 아유, 이 나이에 무슨. 머리가 그냥 다 굳어서 안 돼. 에이, 할머니 똑똑하시면서. 내가? 네. 미용실 갔을 때 보면 딱 한 번 오신 손님인데도 다 기억하시고 아는 것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아니, 손님들 기억하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이면 다 하는 거고. 아는 거는 뭐 미용실 잡지에서 읽은 거 몇 개지. 아니, 아무튼요. 전 할머니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어차피 집에만 있잖아요. 아니야. 아이고, 몸조리나 잘해. 근데 엄마가 공부해서 태교에는 좋겠다. 어?